이곳은 점심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일찍부터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데요. 아, 11시 반인데 줄을 저렇게 섰어요. 와, 정말? 이 많은 사람들이 갈치조림 하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? 안 많은 거요. 조금 있으면 자기까지 줄서.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갈치조림을 찾는 사람들로 더 북적대고 기다리기 힘들지 않으세요? 한 20분. 20분이요? 근데 좀 기다렸다가 먹어도 일단 음식은 맛있어야 되니까. 기다려도 좋으니 꼭 먹고 말겠다. 이 소문난 맛 때문에 내부는 일찌감치만석. 이 맛을 위해 물 건너온 사람들도 있는데요. 이거 먹으러 캐나다에서 왔어요. 아, 정말요? 이 촉촉한 속살에 매콤 달콤한 양념. 먼 길에서 달려올만 하죠? 아, 양념이 그냥 속까지 되어 있네요. 칼칼한 국물에 밥 쓱쓱 입여 한 입 하면 사랑하는 그의 생각이 절로난대요. 한번 맛보면 생각나는 맛이에요. 그대로 갖다 해줄게. 그대로 갖다 해줄게. 그럼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알아야겠죠? 첫 번째 비법이 오랜 시간을 들인 정석인데요. 한 번 슬쩍 끓여갖고는 안 돼. 주방에서 1차로 끓여 나오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두 번 끓여놓은 것이거든. 아, 이게 다요? 이거 지금 두 번 끓여놓은 거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또 한 번 끓여서 나가면. 조림은 역시 활활 타오르는 물에 차글차글 오랫동안 졸여야 제맛이죠. 갈치 장사하면서 재미있어. 왜 뭐가 엄청 재밌어요? 아,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. 갈치 주문요. 예. 그리고 갈치조림의 비법 정성뿐만이 아닌데요. 매콤한 양념 아니면 통통한 갈치, 그 풍성한 재료수 진짜 비법은? 옛날부터 양은냄비 엄마가 옛날에 양은냄비 썼잖아요. 여기다 끓으면은 맛있고 빨리 끓고. 바로 냄비 속 재료가 아닌 옛날 어머니의 손맛과 추억이 담긴 양은 냄비입니다. 그 잊지 못할 손맛을 보기 위해 모이는 손님들. 덕분에 오늘도 추억의 냄비는 천장을 뚫을 듯 쌓였습니다. 이야.